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몸이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몸 건강이. 건강 꼭 유의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강철 축에 총 120개를 생산했죠? 그럼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건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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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철 파이프 만들어야죠. 파이프를 슬슬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철 파이프는 이 제작기죠. 제작기로 양쪽으로 4개씩? 네, 그래요. 4개씩 만들면 됩니다. 만들고. 4개씩.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4개씩 강철 파이프를 만들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철 파이프를 양쪽 4개씩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다? 아, 딱 여기 딱 있죠. 좋은데 이거? 오, 딱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물이 오고 전선 오고 파이프를 이용한 이제 여기서 제작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데요? 딱 좋은데요? 딱 좋아요. 여기서 이제 좀 앞으로도 나가도 돼요. 공간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강철 파이프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또 이번에는 조립기로 가는 겁니다. 조립기. 여기도 화살표 맞추고 몇 칸? 한 칸, 두 칸, 세칸 가시면 되고요. 왼쪽에는 세 개. 고정자 3개 만들고, 이쪽에다가는 2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셋. 수전증이 있어서.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래도 아이 그냥 이렇게 할까요? 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놓고 위로 연결할 거 해야 되는데 아 철판이 없네요. 자, 여러분 철판 여기 어디 없나? 철판. 철판이 여기 있죠. 여기. 멀리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이쪽이 나사, 이쪽이 철판이죠. 굿, 안 가도 됩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킵해서 날아갔다 올 뻔했네요. 자, 그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들어가는 방향 확인하시고, 셋. 하나, 둘, 셋. 들어가는 방향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프트. 좋아. 아주 좋아. 좋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끝. 끝이고, 이제, 구리가 와야죠, 구리. 구리. 바로 되나? 간격 잡히나? 간격 잡히죠? 아, 여기서 끝나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안올 거예요. 한 번에 아까 안 오는 거 봤으니까, 이렇게. 쉽죠? 굿!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여기서 볼까요? 여기다가 고정자. 이쪽으로,
정자 반대쪽으로 롤로터 로터 전기도 연결 해줘야 되겠네요. 전기부터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전기부터 자 왜 아 여기구나. 자 됐죠. 여기도 자 되고 있어요. 굿. 전기 됐습니다.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굿. 전선 오고 있고요. 아주 좋아요. 그렇죠. 자 이제 병합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터도 끝났습니다. 여기 모터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터 끝났어요. 아하 그럼 이제 터보 모터를 이제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모터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하나 놓을까요? 여기다가 놓으면 됩니다.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조리끼 놓으면은 이제 됩니다. 모터 전기 됐습니다 여러분. 끝났죠? 여기다 이제 하나 넣고 딱 해놓으면은 7.5개 끝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자. 쭉 가서 잠깐만. 아니야. 틀렸어. 이쪽. 오케이. 방향 바꿔서. 와,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터보 모터가 드디어 끝납니다, 여러분. 아, 진짜. 끝! 와,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도 놓고요. 그러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드디어 디엔드. 걸리질 않길 바랬는데 걸리죠.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야 드디어 끝납니다. 아 여기 이제 안 해놨는데 아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콘크리트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가 좀 가져다 놨어요. 아마 좀 대길. 아 이거 끝났는데 이것만 하면 끝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와 이렇게나 이렇게나 많이. 여기서 이제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 정도는 나와야 오늘 간격이 잡힐 것 같아요. 아 끝났어. 정말 단기. 와 터워모터 아 드디어
태굴기 마크3를 씁니다, 여러분. 끝까지는 가져야 돼요. 터보모스 그 히트치크까지는 가져야 돼서. 돼요. 이제 이쪽에서 두 개가 와야 돼요. 히트싱크랑 이거 두 개 들어가야 되고, 오른쪽에서 두 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조기를 놓고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으로 히트싱크 들어가고, 굳이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쵸? 하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드디어 터보모터 전기! 야! 전기.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와, 터보모터가 드디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도 이제 해줘야 돼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들어오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각지기 예쁘게 해놔야죠.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드디어 끝납니다. 자, 와, 이거 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죠. 이제 원자로 해야 돼요. 이제 원자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히트싱크도 퍼펙트. 이제 모터랑 고무, 고무는 이 정도에서 오는 게 낫겠고, 고무, 모터, 이렇게 오면 되겠죠? 이쪽으로 고무, 이쪽으로 모터. 이쪽으로 고무. 자, 마지막은 대충! 아, 몰라요. 아, 이 정도면 깔끔하죠, 마지막인데. 두 개 이제 가면 됩니다. 아, 걸리는데 이거 또? 아, 다시. 일단 이거 먼저 연결. 됐죠? 야, 자, 가자. 자, 됐습니다. 모터. 모터 어떻게 되나? 모터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터도 분당 7.5개가 되고 있고, 고무도 75개 다 되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100% 확률로. 자, 와, 이렇게 해서 터보 모터. 야, 여기다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많이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작은 거 해놓으면은 이제 됐습니다. 여기에도 거의 뭐 50개씩 저장이 되니까, 총 스탯이 24개죠 그렇기 때문에 1200개는 저장이 돼요. 1200개는 저장이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분당 1.8개 그러면은 한 시간에 거의
100개는 쌓여요. 100개. 105개는 쌓입니다. 1시간에 105개.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해요. 퍼펙트. 아, 자, 여러분. 드디어, 이렇게 해서, 터보모터, 완성.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만들 수 있게 돼요. 드디어 이거. 야, 채굴기 마크 3. 이거를 하게 되면은, 노멀. 노멀 노드에다가 놓게 되면은 240개. 거기다 동력 모듈을 넣게 되면은 480개. 3개 넣게 되면은 분당 600개가 나옵니다. 어디서? 노멀에서. 그러면은 순수 등급에다 넣게 되면은 1200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1200개가 나오는데, 이 벨트 속도가 780밖에 안 돼서, 채굴기 마크3를 순수에다 놓을 때는 동력 모듈 하나만 넣어야 돼요. 두 개를 듣게 되면은 기본 240에다가 순수 등급 순수했다 넣으면은 곱하기 2죠. 480. 거기다가 동력 모두 두 개를 넣을 경우 960개가 나오게 돼요. 근데 분류가 780밖에 안 되니까 하나 넣어야 됩니다. 하나. 엄청 좋아지죠. 됐고 이제 석기를 가야 돼요. 이제 어우 정말 넓어졌죠. 레이더 하나로 프리샘 스캔 100% 확률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스캔 완전히 끝났고 정말 넓어졌죠. 정말 넓어졌어요. 자 이제 일로 여기 지금 라인이 하나 있잖아요. 그 라인을 쭉 타고 가서 이 정도에 가가지고 여기다 레이더 하나 넣게 되면은 이렇게 반경이 넓게 또 레이더가 밝혀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이더를 설치하면 되고요. 레이더를 한번 설치해볼까요? 어차피 해야 돼요. 이제 원자로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자원으로 저번 시간 여기 있는 자원으로 해야 되는데 우라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에는 우라늄이 3개 남아요. 그 우라늄이 모두 노멀 등급이고요. 그 노멀 등급에다가 이 채굴기 마크3를 넣게 되면은 240 동력 모두를 3개 넣게 되면 600개 그 600개 풀로 제가 원자로 전기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여기 걸로요. 시즌1 때는 이걸로 했는데 지금 시즌2에서는 여기 걸로 이용해서 여기다가 아주 그냥 원자로 거대한 아주 거대한 원자로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 이건 우선 5개 채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주저리 노가리를 깐 것은 이거를 가져가기 위해입니다. 자, Let's go!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있죠? 여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 와, 보이시나요? 원래는 이쪽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이 반대쪽 라인도 만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순환선로 기차를 만들어야 돼요. 기차선로, 순환 기차선로를 만들어야 돼서 그걸 만들기 위한 그 토대 위치가 6칸 총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6칸을 띄워놨는데 순환선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6칸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총. 그래서 제가 오면서 반대편 라인을 또 만들었고 이제 또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서 제가 또 한번 이제 또 만들 건데 전 이게 제일 싫어요. 아 진짜 시즌1 할 때도 이게 제일 싫었는데 여기죠. 이쪽 라인을 따라서 13까지 가야 돼요. 하나 둘 여덟 아홉 열 열두 열셋. 제가 파운데이션 최대 사거리가 사장 거리가 13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양쪽 라인을 만들어 가면서 쭉 가야 돼요. 어디까지? 방금 말씀드린 여기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서쪽 끝이죠.
동쪽 끝까지 가야 됩니다. 불. 열. 열 하나. 열 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셔야 양쪽 라인을 이렇게 양쪽 라인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쪽 라인을 쭉 타고 가면은 좀 오래 걸려요. 아니면은 한쪽 라인 쭉 가서 반대쪽 오면서 쭉 또 라인을 타고 오면 되고요. 두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다섯, 여섯, 열셋. 이렇게 오 멋있죠? 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햇빛에 반사되는 쪽은 밝고 아니 햇빛이라네 달빛. 이야 이게 게임입니다. 미쳤어. 이게 크래프트 게임이라니. 여기 RPG 게임에도 되겠어요. 아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람이 흔들리는 것 좀 보십시오. 미쳤습니다 게임이 이거는. 야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아홉 열. 아 이게 제일 싫었어요 전.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더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첫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제가 가져온 것도 직접적으로 제가 이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 좀 이렇게 일찍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서 이렇게 끝까지 쭉 한 다음에 레이더 설치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우라늄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라늄 여기 있잖아요 하나 그거를 찾고 이제 우라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라늄 만들어지나? 이걸로 할까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우라늄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거는 우라늄하고 콘크리트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려운 건데 이걸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정말 대량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은 고정자가 필요하죠. 강철도 있어야 되고 AI도 만들어야 돼요. 오일이 있어야 돼요. 복잡하죠. 케이터링도 필요하고 이거 만드는데 정말 복잡해요. 그리고 이거 두 개로 끝이 아니라 연료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또 필요해요. 여기엔 지금 연료봉 자체가 없는데 어딨죠? 네, 이것도 필요해요. 총 세 가지. 이것도 강철이 들어가죠. 총 세 가지의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 석탄이 많이 있는 여기 그리고 오일도 많이 있죠. 여기에 케이터님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여기서 대량 생산을 만든 다음에 기차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재료를 공급하고 여기 있는 우라늄으로 만들어서 조립을 해서 원자료를 대량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차도 해야 되고 이쪽 안 했던 이쪽도 탐험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원자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